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초고층 빌딩도 없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높은 빌딩도 무용지물이겠죠. 여기가 바로 국내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인데요.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로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선 문부터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안전 고리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합니다. 여기 이 로프들이 교체해야 할 로프입니다. 그나저나 경고 그림 한번 살벌하네요. 승강기 탑승 열차 때 저희가 한번 사고 나면 무조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한테 계속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올라갑니다. 업. 자, 지금부터 지하 6층에서 지상 123층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기가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초고층 빌딩 꼭대기군요. 그런데 벽에 웬 낙서가 있네요? 자기 이제 프라이드로 내가 여기 시공했고 내가 여기 다녀갔다 라는 지표로 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최고의 초고층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증된 분들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분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 오늘부터 국내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바로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기계실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가 엘리베이터의 로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윈치에다가 걸어가자는 거잖아.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래에서 사람이 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두 명 있어야 되고 또 위에서 받는 거 한 명, 윈치 와이어는 여기서 작업을 할 거야. 건물 높이가 500m를 넘다 보니 작업 과정도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하 4층 작업장. 벌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엘리베이터 로프를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상태에서 로프를 발견하면 그 로프가 그 고무줄처럼 튕기거든요. 그러면 그 튕긴 로프가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얼마 됐지? 지금 얼마큼 됐어요? 700달러? 아, 6,700달러 된 것 같은데? 거의 이미 빠졌어요, 지금. 한편 최상층부 기계실, 여기선 무슨 작업 중일까요? 뭔가 무거운 기계를 옮기고 있는데요. 이건 윈치라는 기계입니다. 밧줄이나 쇠사슬을 연결해 물건을 옮기는 기계죠. 윈치 무게가 100kg이 넘다 보니 옮기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오케이, 올라왔다. 여기에 이제 그 작업용 줄을 내려주는 장비를 설치해서 그 줄을 쭉 내리게 됩니다. 작업용 줄이 똑바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제대로 균형 있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만으로 벌써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정민아, 네? 에어컨 나온다. 더웠겠다. 땀이 줄도 타네요. 아, 그런데 헬멧에 사진이 붙어있네요. 헬멧, 사진은 어느 분이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요. 뭐 헬멧 쓸 때나 벗을 때 항상 보니까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해가지고 가족 사진 붙이고 있습니다. 곧장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네요. 자, 이거는 맞아? 거리는? 아니면 더 나와야 돼. 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더? 여기를 맞춰야 될 거잖아요. 지금이 여기 이쪽으로 오거든요.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옮긴 윈치를 공중에 고정하는 작업인데요.
넘어갔잖아, 씨, 앞으로. 어떻게 내릴 거야, 윈치를, 와이어를. 딱 봐도 위치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윈치 고정이 모든 작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그 최대한 당겨서 고기 가해로 갈 거란 말이야. 윈치에 연결되는 줄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하기에 정확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작업자들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섬세하게 작업자들은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지금, 그러나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할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로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건 로프를 교체하기 위한 로프예요. 이 줄을 윈치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로프 올라갑니다. 윈치의 줄을 체결하고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게 조정합니다. 무사히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윈치줄. 이 장면을 위해 하루 종일 그렇게 애썼던 거죠. 앞으로 이 윈치줄이 교체할 엘리베이터 로프를 운반하게 됩니다. 긴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현장, 드디어 폐 로프가 절단됩니다. 잘랐습니다. 이곳은 123층 작업장. 그런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도 안 가요. 작업자 위에 출입하시게 되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으십니다. 승강기 통로에 작업할 수 있는 공중 비계가 설치되었는데요. 그 아래는 500m 깊이의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하얀색의 두 가닥 생명선이 사고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오직 숙련된 작업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곳. 안전줄을 장착하는 것은 필수겠죠. 아니, 무섭죠, 당연히. 약간 밀폐된 공간이라가지고 작업하는 그 앞에밖에 안 보여서 뚫린 것보다는 덜 무섭겠죠. 드디어 교체할 로프와 윈치줄을 연결하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전날 윈치 설치 작업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죠. 한편 기계실. 갑자기 장갑을 두 개씩 끼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대체 무슨 작업을 하기에 장갑이 두 개나 필요할까요? 같은 시간 지하 4층. 이곳 역시 초조하게 작업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네, 다운이 됐다고요? 와, 다운해. 기계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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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1번 폐 로프가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하 4층에선 폐 로프 반대편을 감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총 벌리는 시간은 무려 1시간 반. 위에서 로프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자칫 엉킬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계실에서도 로프를 내려놓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500m가 넘는 이 로프를 이제 꼬이지 않게끔 그 길이 동안 이제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고요. 가장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폐 로프 수거가 끝나갑니다. 저 로프 잡고 보니까 좀 가자. 어디 갔어? 로프 새 거 이제 가지고 왔어. 이것이 바로 새 엘리베이터 로프입니다. 약 600여 미터의 강철 로프인데요. 무게만 1톤이 훌쩍 넘습니다. 왔어요. 아이, 반갑다. 지금까지 폐 로프를 끌고 내려온 윈치 줄이 보이네요. 로비야. 윈치 줄과 폐 로프를 해체하고 윈치는 곱게 놓아둡니다. 이번엔 새 로프를 올려야 하니까요. 끝나신가요? 우선 내리는 건 다 내렸고요. 이제 올리는 거 준비해야죠. 하, 장시간 작업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등장한 새 로프. 그런데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네요. 어째서일까요? 칠이 한쪽 면에만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게 되면 여기서 벌써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색깔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새 로프가 윈치줄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칫 줄이 꼬이면 하루 작업을 망치기에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블레이드는 이게 무게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면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손아귀가 아파요. 아,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였군요. 아빠 알아볼까? 알아볼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빠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말을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떤 게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 아이들이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한편 123층 아래층에서 보낸 로프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물렸어요. 로프 살짝 쳐져서 잠깐 살짝 당겨야 돼요. 아, 여기서 로프가 꼬이면 오늘 하루 작업 망치는 건데요. 다들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어! 잠시만요. 어! 어미야! 안 된다고. 왜? 얘 꼬였어, 지금. 윈치 로프하고 맨로프가 꼬였어. 어허, 이거 큰일이네요. 어! 야, 화냐, 이거. 윈치 내리면 다시 잡아야 돼. 야, 윈치 다운! 윈치 조이 다운! 결국 로프를 다시 내려 풀어보기로 합니다. 몇 바퀴 꼬였냐? 세 바퀴? 세 바퀴 꼬였어? 네.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로프가 다시 내려옵니다.
안식해. 신중하게 지시대로 꼬인 로프를 풀어봅니다. 다시 팽팽해지기 시작하는 로프. 초록색 페인트가 보이는 걸 보니 방향이 제대로 잡혔네요. 다시 로프를 감아보는데요. 이번엔 잘 올라갈까요? 다행히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한시름 돌리네요. 네, 이제 8개 중에 하나 붙였어요. 이 로프를 다 교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건물은 로프 교체 공사를 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작업은 끝. 어려운 작업을 무사히 끝낸 소감을 들어볼까요? 오늘 첫 가닥을 걸었는데 잘 풀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거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일 끝나고 집에 이제 왔던 그대로 갈 때 안 다치고 갈 때 제일 좋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다짜내서 저 여기서 뭐 로프 교체했어요, 작업했어요, 여기 뭐 작업 들어왔어요, 뭐 몇 미터예요, 로프 한 가닥 몇 킬로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까요? 24시간 초고층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